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블로터라고 하는 언론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코 없는 컴퓨터 칩이 냄새를 구별한다는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칩을 이렇게 뇌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박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참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이터 규모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고성능의 실리콘 칩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2년마다 유사일에 인간 역사가 축적한 모든 것과 동일한 양의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고, 속도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칩을 축소하는 칩 제조사들의 능력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죠.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 이제 그런 게 무색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계속 너무 작아져가지고, 지금, 그죠? 여러분, 그니까, 지금처럼 복잡한 곳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은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그죠?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예.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텔의 PC 마이크로 프로세서 트랜지스터 수는 2010년까지 매년 약 40%. 엄청난, 증가세죠, 그죠? 그런데 2017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0%까지는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기술적 한계라는 게, 그죠? 닥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텔은 2년 주기로 진행해왔던 제조 공정 개선 주기를 3, 4년으로 연장시킨 상태다. 가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기술의 가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둔화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 정도쯤에 온 거죠, 지금. 그죠?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 D램 트랜지스터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45% 증가해왔지만, 성장률이 20%로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로모픽, 그죠? 뇌를 뭐 모픽이란 모어픽이니까 무슨 뭐 뇌를 뭐 모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계 패러다임,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데이터세트와 분석 작업을 처리하는 대안으로 주목되는 기술이 일단은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저 양자 역학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EPR 역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시에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컴퓨팅이죠. 인간의 신경 어떤 그런 세포 같은 것에 메커니즘을 흉내내는 거. 그다음 광자 컴퓨팅 등이 있는데, 인텔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뉴로모픽 컴퓨팅을 3월 19일에 공개했다고 하네요. 최신 소식이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돼 있는데, 지금 이거 인간의 후각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처리하는 걸 지금 모방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개발했나 봐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 두뇌 작동 방식을 모델로 한 컴퓨터 설계 모델이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요,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이렇게 발화하죠. 예.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하죠. 직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빠른 계산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훨씬 빠르죠. 단순 계산이라든지. 예. 하지만 컴퓨터가 못하는 것은 뭐 인간의 얼굴을 우리는 뭐 어머니 아버지 얼굴 금방 구분하고 한번본 사람도 금방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금방 기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가 병렬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지금 컴퓨터가 많이 흉내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는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흉내내기에는.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결 구조가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뉴런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연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빠른데 감정 처리 같은 건 빠른데 컴퓨터는 이제 감정 같은 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계산 같은 거는 되게 빠르죠. 단순한 계산 같은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학습을 통해서 강아지와 자동차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자동차를 뛰어넘는 영상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로이히라는 128개의 이게 뉴로모픽 칩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이히라고 하네요. 그래서 128개 코어로 구성되고 각 코어는 1024개의 인공신경세포, 뉴런을 가지고 있다네요. 야, 이제 컴퓨터 칩에 뉴런이라는 설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네요. 예. 13만 개 신경세포와 1억 3천만 시냅스를 갖춘 랍스터 뇌보다 복잡하다. 그래서, 적어도 랍스터보다는 뛰어난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8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 인간에 대해서는 한참 뒤처진다. 그렇죠. 인간은 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금 800억 개의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사실 1000억 개라고 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1.4kg 정도 되는데, 그 연결 구조가 뉴런이 그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의 뇌는 뒤처지지만, 뇌의 신경세포가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를 주고받고 시냅스 연결 강도를 조절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데에서 영감을 얻은 로이히의 정보 구천단 구조는 놀랍다. 인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참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발전. 여러분 이런 신기술을 빨리빨리 알아야 그죠?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68개 로이히 칩이 내장되는 포호이키 스프링스. 야, 이게 760개나 들어간대. 그래서 두뇌에서 뉴런이 일하는 것처럼 큰 문제를 동시에 실행 가능한 작업들로 나누는 병렬 처리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의학적 과제를 빨리 진단하고 정교한 컴퓨터 보안 공격을 수초 안에 감지할 수 있다. 야, 진짜 이거 혁신적이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 좋다. 컴퓨터가 더 자주 작업을 수행할수록 인간의 개입 없이 더 정확하고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면 예, 그 시냅스 구조가 변화하면서 정보 처리 전달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뇌의 그런 시스템 이런 걸 지금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칩 대비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뇌도요, 놀랄 만큼 많은 정보를 처리하지만, 열은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우익히 스프링스를 통해서 현재 최고 성능의 전통적인 컴퓨터 대비, 낮은 전력 소모와 향상된 성능을 기증할 것이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책임자는, 포우익히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거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칩을 이렇게 넣은 거. 500와트 미만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750 이상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냄새 구별 포유류 뇌 수준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1억 개의 뉴런을 가진 포우익히 스프링스는 현재 로이히 칩의 신경 능력을 작은 포유류 뇌 수준으로 증가시켜서 훨씬 크고 정교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포유류니까 한 설치류 정도 되겠죠? G 같은 거. 왜냐면은, 일단은 그 로이히 칩이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연구원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발달시키게 될수 있는 게 진화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 뭐 아니면은 위협을 탐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화를 통해서 계속 되었으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자연이 이제 시행착오를 자연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시행착오를 이제 대신 해주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그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될 테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근데 재밌네. 어째 재밌습니다. 이런 시도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코가 없는 컴퓨터 칩이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자. 그래서 인텔은 코넬대 신경생리학자들이 인간과 동물들이 냄새를 맡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반응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로이 칩이 연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냄새를 구별하는 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화학, 여러분, 뇌, 그 코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후각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코라고 해봐요. 여기 콧구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 뭐, 오렌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화학물질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기 그 뇌 후각에 있는 여기에 그 비강에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 분자 모양과 딱 맞는 게 딱 결합하면은 이게 전기적 신호를 일으켜서 뇌에 가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과 이 수용체의 매칭 시스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전기적 신호를 아 이것이 무슨 냄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이런 걸 시도할 단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72개의 화학 감지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아세톤, 암모니아, 메탄 등 10가지의 냄새에 대한 신경 표현들을 습득한다. 간섭을 강하게 받는 상황 속에서도 냄새들을 식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 잡음이 있는 상태, 방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냄새를 감지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구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칩을 사용하면 무엇이 다른지를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 이거. 그래서 지금 나빌 이맘, 이 사람이 지금 인도계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선임 연구 과학자는 로이히가 장착된 두뇌를 가진 로봇들이 환경 모니터링, 유해물질 탐지, 공장에서의 품질 관리, 허드렛일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야, 그러네요. 옛날에 탄광에서 그 산소가 부족한 것을 알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이렇게 그 세상에 넣어서 걸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카나리아가 운다고 그러면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광분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유해 환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화학물질의 어떤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 감별해냄으로써 더 정확하게 경보를 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항상 모든 해결 방법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감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어떻게 유출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어떻게 적절하게 어떻게 더 대처해야 될지가 빨리빨리 그런 대안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쵸? 뭐 가정에서도 나중에 더 상용화가 된다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야,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기술이 진짜 발전함에 따라서 컴퓨터 칩도요, 이렇게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낼 정도로 지금 발달했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